괜찮으시오? 네, 복중태하가 놀라 잘못되진 않았을까 걱정이군요. 소첩 잠시 놀란 것일 뿐이오니 심려 거두시옵소서.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 날 받는 대로 의원을 불러들여 진명을 받아보도록 하시군요. 소첩, 서방님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옵니다. 아니야, 이만하기가 천만 다행이요. 부인,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방에 들어왔던 도둑놈은 반드시 잡아드릴 것이오. 근데 부인, 도둑놈의 얼굴은 알아보실 수 있겠소? 경황이 없어 제대로 얼굴도 볼 수 없었사옵고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사옵니다. 복면을 하고 있었다? 예. 어허, 어찌 도둑놈이 안 채들어 혼인 예물 노리개고 부인의 저고리 고름을 잘라갔단 말인가? 어찌 서방님 깨우소. 아무리 믿고 싶지 않으셔도 그리는 아니 되실 것이옵니다. 잔잔한 물 위에 돌멩이가 떨어지면 일파만파로 파문이 번져나가듯 서방님 마음속에 아우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셨으니 아우님의 모든 것을 믿으실 수 없게 될 것이옵니다. 과인이 처남들을 부른 까닭은 과인이 처남들의 화해를 주선고자 하며. 화해라니요, 전하? 근자의 세간에서 대윤이다 소윤이다 하여 두 분 처남이 각기 조정에 당을 짓고 사사건건 반목하고 있다고 들었소. 당을 짓다니요, 전하?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시옵니다. 전하, 그런 일은 결코 없었사옵니다. 과인의 말허리를 끊지 마시오! 외척들이 바로 하는 것만으로도 종사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것이거늘 어찌 한술 다떠 외척들 간에 정쟁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저놈들이 정녕 나라망치의 짓거리를 하려는 것인가? 임금의 측근들이 임금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것은 곧 과인을 기망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는 짓거리라는 것을 어찌 모른단 말인가? 왕극하옵니다. 두 사람 모두 과인이 아끼는 처남들이자 파평 윤문의 일문이거라. 어찌 이따위 가당치도 않은 구설에 올라 과인의 치세를 어지럽히려 하는 것인가? 좌우로 또다시 과인의 귀에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이 들린다면 과인이 결코 처남들을 용납치 않을 것이오. 명심하겠습니다. 이 술은 과인이 내린 화해주. 이 화해주 두 사람 사이에 쌓였던 앙금을 말끔히 씻어내도록 하시오. 자, 한 잔씩 받으시고. 과인에게도 한 잔 따라주시구려. 드십시다. 전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오도 내 세자자에게 위협이 되는 내놈이 조정에서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판무사 대감, 나 역시 우리 대군 아기씨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감이 조정을 움켜쥐고 전횡을 부리는 짓거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오. 저놈들이 화해하신 것으로 믿어도 좋겠소? 믿으시옵소서. 믿어주시옵소서, 전하. 세자자께서 보위에 오르실 때까지 외직에 나가 있겠나? 외직이요? 그리하는 게 전하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는 길인 듯 싶구만. 대신 그 전에 숙부님께서도 조정에서 물러나시옵고 손에 움켜쥐고 계신 막대한 자금을 전하께 바치시옵소서. 그러면 시생 기꺼이 외직으로 나가겠사옵니다. 어라, 숙부님께서 조종에 버티고 계시는 한 신생도 외직으로 나갈 생각이 없사옵니다. 숙부님과 신생은 나라 망칠 외척들이니 동시 퇴장을 해야지요.
많이 그렇사옵니까? 뭘? 조정에서 물러날 생각이 드시면은 연락을 하시옵소서. 하면 시생이만 어디 두고 봐라. 세자 저하께서 보위에 오르시고 중절이 대비전으로 물러나면 내 놈 역시 날개 쭉지 꺾인 신세가 될 것이다. 당분간 도성을 떠나 있으시오. 도성을 떠나라니? 내 출산은 어찌하고? 포청에서 지난밤 안치에 든 도둑을 혈안이 되어 찾고 있으니 잠잠해질 때까지 도성을 떠나 있으라 이 말이오.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가? 내 모린이를 통해 기별을 넣을 테니 내 말대로 따르시오. 알았네. 내 동생 시키는 대로 하겠네. 하면 내 이만 가보겠네. 저 사람은 삼이엄의 오라비가 아닌가? 예. 이보게, 내 좀 들어가겠네. 들어오시지요. 아씨, 지난밤에 황망한 일을 당하셨다지요. 자네 오라비와 무슨 작당을 한 겐가? 작당이요? 지난밤 안방에 든 괴한이 자네 오라비라는 것을 내 다 알고 묻는 것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찌 소처백의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시는 것이옵니까? 뭐라 적반하장이라니? 서방님 깨워서 외직으로 나가셨을 때 아씨 깨워서 안치의 외간사나를 끌어들인 것을 어찌 소처백에 뒤집어 씌우려 하시냐 이 말이옵니다. 내 정령 실성을 하였느냐? 아씨! 아씨 복중 태아가 서방님 핏줄이라고 장담할 수 있사옵니까? 뭐라? 내 지금 뭐라 하였더냐? 지난번 집을 나가신 것도 이 사람이 핍박을 하였다는 허울 아래 실은 간부를 따라 나셨던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다 태기가 있자 집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옵니다! 이런... 지난밤에 아씨 깨우사 저고리 고름을 잘라 간부에게 정패로 내준 것이 아니옵니까? 이런 발칙한 아씨!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사옵니까? 내 인생! 내 대체 무슨 저희를 이런 짓거리를 꾸미는 것이냐? 저희라니? 내년이 무슨 관계를 꾸미는 것인지는 몰라도 내 복중 태아를 해코자려든다면 내년을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소첩의 생사여타권을 쥐고 있으니 어련하시겠사옵니까? 차라리 소첩을 죽여주시옵소서. 소첩, 다른 성바지가 윤씨 가문에 대를 잇는 꼴을 눈을 뜨고보고 싶지 않사옵니다. 닥치거라! 내 중전마마의 안전에서 내년에 죄를 두어한 것이 후야 막심이구나. 내년에 죄상이 밝혀질 때까지 초당 밖으로 한 발짝도 나서지 말거라! 소첩을 초당에 가두고 소첩의 혀를 자르고 눈을 당근질하여도 진실이 덮여지진 않을 것이옵니다! 사방님, 소첩이 어찌된 일인지 해명을 하겠사옵니다. 비켜서 쉬어! 어찌 부인을 내칠 수 있겠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듯싶소. 자, 나으리. 이 아심한 밤에 여긴 어인 일이오? 나으리, 날이 밝으면 소첩 판부사대감의 소실로 들어가옵니다. 오늘 밤 소첩 나으리를 매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어서 돌아가시오. 나를 염모하는 소첩의 마음을 어찌 이리 막으려 하시는 겁니까? 이보 원량이. 나으리. 어서 돌아가시오. 나으리께서 소첩을 받아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소첩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이옵니다. 지금 나를 위협하는 게요. 나으리. 어찌 이리도 소첩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겁니까? 어찌요? 참으로 야속하시옵니다. 참으로 야속하시옵니다. 나으리. 전하 앞에서 유님이와 화해주를 마셨다고 마음을 놓았다가는 크게 뒤통수를 후려맞을 것이야. 내 곁에 괴마 같은 일기당천의 인재가 있어준다면 큰 힘이 되어줄 것을. 정녕 부인이 나를 속이고 간부놈과 동정을 하였단 말인가? 아니야 아니야, 그토록 어진 부인이 외간산을 끌어들여 동정을 하다니 그럴 리가 없으며. 한데 어찌 가슴 한 구석이 이리 찌뿌두둥한 겐가? 어찌. 그래, 내 이 복중태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난정이를 내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옵니까? 그게 왜요? 서방님께서 소첩에게 써주신 일편단심 넉자이옵니다. 부인, 아니 이것을 여지껏 지니고 계셨던 말씀이요? 소첩,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을 참으로 오랫동안 품속에 간직하였사옵니다. 아, 부인, 어쩌자고? 아, 정녕 이러실 게요? 소첩 같은 첨년이 언감생신 서방님 마음을 독차지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을 뿐이옵니다. 부인, 이 무슨 짓거리? 좋았어 부인. 내 부인이 무슨 짓거리 한다 해도 그 사람을 믿소. 어허, 이런. 내 참으로 이 약을 써야 할 때가 왔으며. 어마마마, 대군 아우가 소자를 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오물오물 거려옵니다. 그래, 내가 네 형이니라. 유모, 대군을 매시게 세자 깨워서 힘드시겠구만. 세자 깨워서 대군 아우로 이리 괴이시는 걸 보니 빈궁도 곧 회임을 하실 듯 싶구려. 어마마마, 소자 내외 아직 연치가 있사오니 심려치 맛이 없어서. 그래요. 헌데 세자, 근자의 세자께서 젊은 선비들과 자주 면대를 하신다지요. 예, 소자 장차 이 나라 조정을 이끌 인재들의 조정 개혁과 쇄신의 포부를 들어보니 조선의 장래가 밝을 듯 싶어 가슴이 벅차옵니다. 허나 그 선비들이 판부사 대감의 그늘 속에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예? 조정 개혁이나 국정 쇄신의 뜻이 아무리 좋다 한들 외척에 바로는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어미의 말을 깊이 새기도록 하세요.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하오면 소자 내외는 물러가겠사옵니다. 빈궁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이 시어미를 겨누고 있는 것인가? 저하, 이제 오시옵니까? 정부인,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예, 저하.
빈궁 마마, 회임의 좋은 약재이옵니다. 조석으로 정성껏 다려 드시오면 곧 잉태를 하실 것이옵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내 더는 약을 먹지 않을 것이니 가져가세요. 마마. 빈궁, 정부인 깨워서 정성으로 올리는 약첩이니 받아두시구려. 저하, 아무리 회임에 좋은 약재라 한들 합궁이 없고서야 어찌 효험을 볼 수가 있겠사옵니까? 빈궁, 소첩 보고 어찌하란 말씀이시옵니까? 소첩, 저와 깨워서 대구 나오님한테 대통을 물려주시겠다는 뜻에 따라 후사를 안 입을 것이옵니다. 하오니 앞으로 탕약을 헛복용하는 일도 아니할 것이옵니다. 빈궁 마마, 지금 빈궁의 심기가 크게 불편한 듯하니 정부인께 우선이만 물러가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저하 그리하겠사옵니다. 빈궁이 어찌 이리도 내 마음을 잃지 못하시는고. 아씨, 소첩 아무리 천한 첨년이긴 하오나 어찌 방주인의 의향도 묻지 않고 드신 것이옵니까? 내 자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잊었는가? 있기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면 이 자리에서 소첩의 목숨을 바칠 값이오. 내 자네 목숨 따위를 무엇에 쓰겠는가? 내 오늘 하루 말미를 줄 것이니 자네 발로 이 집을 떠나도록 하게. 어찌 웃는 겐가? 회임 한번 하신 위세가 참으로 대단하시옵니다. 이제껏 소첩의 온갖 핍박을 견뎌내시다가 회임 한번 하신 걸로 소첩을 이 집에서 내치시겠다고요? 내 자네를 내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복중태하여 안위를 위해서일세. 자네가 나가지 않겠다면 내 하인들을 시켜 쫓아낼 것이니 그리 알게. 이 사람을 이 집에서 내치는 것이 그리 호락호락하실 줄 아시옵니까? 중전 마마 깨워서 약조를 하신 일이니 다른 말씀은 아니하실 것세. 허면 내 그리 알겠니? 이제 보니 아씨 깨워서 참으로 무서운 분이셨사옵니다. 아씨한테도 희락당대감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소첩 미처 생각지 못하였사옵니다. 내일까지 집을 나가려면 부지런히 짐을 싸야 할 게야. 하오님, 명을 재촉하시는구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판부사대감의 소실이 되었으니 앞으로 나 잘 좀 봐줘야 되겠다. 나으리, 두길보기를 하시는 겝니까? 농 한 방을 가지고서 정색을 하긴. 어서 떠나가라, 판부사대감 못 빠지시겠다. 판부사 대감 깨우서도 육순을 바라보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년치의 소실을요? 늙은 말이 콩을 마다 한답니까? 사내들이란 다 똑같은 게요. 염치도 없지. 판부사가 소실을 맞는단 말이냐? 예, 전하. 분명 그리 들었사옵니다. 판부사가 아직은 젊은 게지. 과인은 판부사가 참으로 부럽구만. 유님에게 소실을 들여보냈단 말이냐? 예, 마마. 소첩의 수족과 같은 기생이오니 장차 판부사의 일거수 일투족을 손금 들여다보듯이 훤하게 알 수 있을 것이옵니다. 내 머리가 참으로 비상하구나. 어찌 그런 생각을 다 했노? 환감하옵니다. 내 안 그래도 너를 한번 불러드리고자 하였느니. 난정아, 올케가 무탈하게 후사를 생산할 때까지는 내 성심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명을 다 바칠 것이옵니다. 만에 하나 올케의 복중 태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땐 내 너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내 말 뜻을 알겠느냐? 예, 마마. 중전 마마, 소첩도 여쭙고 싶은 말이 있사옵니다. 말해보거라. 마마, 소첩과 아씨 중 한 사람만 취하라면
마마께 우선 누구를 취하시겠사옵니까? 난정인 내 지금 내 마음을 떠보려는 것이냐? 당치도 않으신 말씀이시옵니다. 사냥개와 소는 그 쓰임새가 다르거늘 내 어찌 하나를 취할 수가 있을까? 난정이 너는 장자방으로 취할 것이며 올케는 윤씨 가문을 떠받들 대들보로 취할 것이니라. 이제 내 말뜻을 알겠느냐? 예, 잘 알겠사옵니다. 아가, 이 어미가 윤씨감내 들어온 지 스무 해가 넘어서야 너를 갖게 되니 참으로 감동스럽구나. 이제야 이 어미가 윤씨 가문의 조상님들 볼낯이 생기는 듯이구나. 아가, 부디 무탈하게 세상에 나와야 하느니라. 떠날 채비는 다 하였는가? 소첩 날이 박는 대로 이 집을 떠날 것이옵니다. 서방님께 하직 인사는 드렸는가? 그 전에 아씨와 이별주를 하고자 들었습지요. 이별주라니? 소첩 내일 이 집을 떠나면 두 번 다시는 아씨 얼굴을 뵙지 못할 터인데 이별주 한잔 해야 되지 않겠사옵니까? 내 복중 태아를 위해서라도 술을 입에 대지는 않을 것이네. 예, 소첩 그럴 줄 알고 감주로 가져왔습지요. 나보고 자네가 따라주는 감주를 마시라는 겐가? 왜요? 이 감주 속에 독약이라도 탔을까 봐 그러시옵니까? 하오면 소첩이 먼저 마시지요. 이제 믿으시겠사옵니까? 자네 뜻이 그렇다면은 내 한 잔 받지. 소첩을 믿어주시니 고맙사옵니다. 소첩 낮에 중궁전에 들어 아씨 깨워서 무탈하게 아기씨를 생산하시도록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맹세하였지요. 아운데 소첩,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할 듯 싶사옵니다. 뭐라? 그 무슨 말인가? 아우님이 마신 감주 속에 독약이 들었으니 말이오. 뭐라? 내 이방에 들기 전에 해독제를 먹고 독주를 마셨으니 내 걱정을 나가지 마시오. 내 이런 짓거리를 하고도 살아남을 줄 알았느냐? 아우님 스스로 명을 재촉한 것이니 이 사람 원망하지 마시오. 아니 아가, 살려다오 나한테 살려다오.